징그드라이요. 징그드라이요. 오늘 새로 나온 짜장면. 어, 짜장면 새로 나왔습니까? 네, 짜파게티, 짜파. 짜파, 짜파. 이거는 진진짜라라고 진짬뽕과 진짜장이 만난 짜장라면. 진짜라.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아마 짜파구리 있잖아요. 너구리랑 짜파게티랑 섞은. 네네. 그거랑 맛이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3개거든요? 근데 3개를 다 먹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단무지도 가져왔고요. 와사비 무쌈, 깻잎 무쌈 가져왔고 또 탕수육. 탕수육? 이거는 부먹. 부먹. 찍먹. 찍먹.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연복 셰프님께서 네. 탕수육은 원래 부먹이라 그랬어요. 원래가 부먹이었는데요. 네. 한국이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아하. 찍먹이 생긴 거예요. 아,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릇은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가요? 그 짜파구리 먹으면 약간 매콤한 맛 때문에 짜파게티에 너구리를 썼잖아요. 네네. 처음 딱 먹으니까 매콤한 맛이 확 올라오네요. 네네. 그리고요? 아, 면이 약간 칼국수 같아요. 어, 맞아요. 일반 면보다 조금 더 두껍죠. 근데 이게 진짜장이랑 진짬뽕을 먹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둘 다 드셔보셨어요? 네네. 둘이 섞으면 이런 맛 날까요? 섞는다고 이런 맛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껍데기를 보면 불맛이 난다고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불맛은 거의 안 느껴집니다. 아. 안 느껴지고, 짜파구리보다는 덜 맵고, 조금 더 짜장 맛이 진하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진짬뽕이랑 진짜장이랑 둘 다 오뚜기잖아요. 맞아요. 짜파게티랑 너구리 둘 다 농심이에요. 맞아요. 저격한 거네요. 기호에 따라 이 기호 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네, 어느 게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짜파구리보다 이게 더 맛있는 호불호. 것 같습니다. 네, 호불호 맞죠. 개박해. 중국집 가면 나오죠, 단무지. 요즘엔 짜사이가 더 유명해졌죠. 유산슬이랑 짜사이 때문에. 아, 야채, 빨간 야채요? 약간 고추 잡채 같은 거. 맞아, 맞아. 저 유산슬 좋아해요. 유산슬도 맛있는데 아마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없을 거예요. 맞아요. 잘 먹어본 친구 없어요. 네. 이번엔 쌈무. 이렇게 싸서 먹으니까 훨씬 더 느끼하지 않고 좋네요. 깻잎 무쌈. 이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진짜 특이하네요. 네, 네, 처음 봐가지고 저도 한번 보면 요 깻잎도 있고 무도 있고 가져와 봤는데 과연 궁합이 잘 맞을지. 깻잎 무쌈 아니 깻잎 안 무쌈. 소리가 엄청 좋아요. 얘는 얘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 깻잎이 너무 강해서 얘 맛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 그럼 얘는, 돼지고기를 먹어야겠어요. 네, 못 먹겠네요. 이게 한입 탕수육이라고 마트에 파는 탕수육입니다. 바삭바삭해요. 오븐에 구웠어요? 네, 맞아요. 기름을 둘러서? 기름 안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네. 기름이 눌렀는데도 이 기름 이미 튀긴 녀석이라 가지고 녀석 참. 그 고 녀석 참이라는 애니메이션 있는데 고 녀석 참 만나겠다. 네, 공룡 나오는 거. 네. 단무지랑 제일 잘 어울리니까 짜장이 단무지. 스파게티에 베이글. 라면에 김치. 아직까지 윤기가 많아 보이네요. 네. 면이 퍼져도 퍼진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이 진 시리즈의 약간 장점? 아, 진짜요? 네. 면이 두꺼우니까 잘 퍼지지 않더라고요. 아. 쌈무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안 먹어서 또 먹겠습니다.
지금 바로 밑에 보이는 후레이크는 뭔가요? 동그란 후레이크 뭐예요? 끝까지 촉촉해요. 맛있습니다. 이거는 먹는 소리가 호로록 호로록 거리네요. 중국집에서 단무지 주는 이유가 있네요. 네, 땅, 그렇죠. 딴 게 잘 안 어울리네요. 네. 국밥집에서 국밥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국밥집에 또 그거 주잖아요. 새우젓갈. 아, 새우젓갈 주죠. 새우젓갈 넣어야 맛있잖아요. 넣어야 맛있어요. 다대기도 넣어야죠. 우리 집 다대기는 아마 일본말이겠죠? 한번 한국말로 바꿔보세요. 빨간 양념장. 되게 많아요. 우리 쓰는 거 맞죠? 네. 일본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 시마이. 맞아, 시마이. 친구들 잘 몰라요. 시마이는 끝낸다는 뜻인데 되게 많이 쓰고. 쇼부. 쇼부. 쇼부도 승부. 네. 저희 어머니는 스매끼리라고 했어요. 스매끼리. 스매끼리. 손톱깎기. 예. 스매가 손톱인가봐요. 아, 그래요? 끼리가 약간 끊는다는 건데. 아. 그러면 끼리 무라는요? 끊어 무라. 그 라면 끼리 무라. 국물이 많이 남아서 밥을 좀 비벼서 먹어야 될 것 같네요. 뜨거 뜨거 뜨거. 와, 뜨거. 후 후. 밥을 비비면요, 약간 진진짜란 거 잘 모르겠어요. 아, 이 소스가? 네.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지 알겠어요. 이게 밥 때문에 매운 게 많이 사라지네요. 네. 그냥 짜파게티 비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짜파게티 비빈 것 같네요. 매운 게 거의 안 느껴져요. 하나도. 미안하네요. 뭐, 그래도 맛있어요. 응. 거기에 있는 김치를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김치는 준비 안 됐네요. 오늘 연먹방 한다고 점심도 안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연먹방 하기 전에 약간 현기증 났었어요. 배고파서. 그래서 더 잘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오늘 점심에 밥 먹었어요. 뭐 해서 먹었어요? 밥 해서 먹었어요. 반찬은? 오뎅이랑. 오뎅? 오뎅도 일본 말인데. 아, 어묵이랑. 오징어랑. 미역이랑. 김이랑. 계란이랑. 어디서 먹었길래 약간 집밥 같네요? 집에서 먹었어요. 집에서 드셨구나? 네. 밥은 현미밥. 어허. 아직 바삭한가요? 네. 아직 바삭하고 한입 탕수육이라고 파는 건데 한번 사먹어보세요. 되게 맛있습니다. 어디 파는 건가요? 어디 거예요? 제가 이마트, 이마트. 아, 이마트? 가격은요? 5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5천 얼마? 네.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으니까. 또 탕수육 원래 시키면 남고 버리고 이러잖아요. 안 버려요. 유예쌤은 없어서 못 먹죠? 저는 다 먹어요. 뭐? 그런데 말이죠. 네? 탕수육이랑 짜장면이랑 네? 궁합이 그렇게 안 맞대요. 왜죠? 둘 다 칼로리가 높아서 그렇대요. 칼로리는 진짜 장난 아닐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뭐 그래도 피자랑 비쌀 거예요. 맛있는 건 칼로리가 더 높아요. 맞아요. 그 오늘 진진짜랑 세 개. 햇반 하나, 탕수육 그리고 한 탕수육 한 봉지까지 다 먹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소식이 중요한가 봐요. 소식 전하는 게 중요하죠. 네, 소식 전하면 오래 삽니다.
아, 소식하면 오래 살고, 소식을 전하면 오래 살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용! 바이오.